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강서구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과 인지 강화 활동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인지 강화 활동과 돌봄 사업을 운영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가정 방문 프로그램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의 우울증 심화와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 악화를 막고자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 동영상, 뇌 튼튼 기억력 강화를 제작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든 뇌 튼튼 기억력 강화 동영상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초급 단계의 운동과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한 가정용 인지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는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외에도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거나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뇌 튼튼 기억력 강화 온라인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위험한 간판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강서구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연고 위험 간판의 철거를 진행합니다. 무연고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입니다.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강풍에 의한 낙상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과 노후되고 훼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조사 후 철거를 진행합니다. 무연고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위험 간판에 대한 민원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고 간판 철거 비용은 무료이며 강서구청 도시 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